자, 안녕하십니까 알칭이 여러분들. 알량농장의 리더 알량입니다. 오늘은 알량농장에 또 새롭게 입고된 팩맨 애들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일단은 뭐 너무 잘 나가서 항상 부족한 스트로베리 팩맨들인데요, 이번엔 빅베이비 사이즈로 다들 들어왔고요. 말이 빅베이비지, 큰 애들은 거의 아성체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좋고 발색 좋고 예쁜 녀석들로 스트로베리 팩맨들 입고되었고요. 다음에 얘는 한동안 안 들어왔는데 일반 알비노입니다. 사실 일반 알비노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일반 알비노도 빅베이비에서 아성체급 사이즈로 들어왔고요. 지금 빛이 밝아서 그런가 눈매가 안 예뻐졌네요. 그때는 어두울 때 예뻐야 눈매가 제일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말이 필요 없는 민트에서 그린 포다 팩맨들, 얘들도 너무 금방 나갔어요. 그래서 얘들도 소량 재입고됐고요. 이번에는 뭐 많은 마리수가 재입고되진 않았어요. 소량씩 재입고됐고요. 뭐 그린에서 민트 포다 팩맨들은 다들 퀄리티 우수합니다. 하고 완전 작은 베이비 사이즈는 아니고요. 다들 팩프 부침돼 있고 안전 사이즈까지 키워진 녀석들입니다. 와, 퀄리티 좋다. 이쁘다. 그죠? 얘는 이제 조금 그린 느낌이 강하네요. 근데 이런 애들도 사실 민트라 분양해요. 사이즈 다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톤입니다. 막 진하지 않고 연한 민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톤입니다. 이 녀석도 이쁩니다. 자, 스트로베리 팩맨이 진짜 크네요. 얘는 진짜 그냥 아성체다. 알비노 팩맨도 이렇게 이쁜 녀석들 들어왔습니다. 나름 날씬해요. 아, 사이즈 딱 처음 키우기 가장 좋은 사이즈. 이 정도가 성장하는 것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어려서 약하지도 않고 먹이 붙이면 당연히 잘 돼 있고 귀엽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 자, 오늘 입고된 팩맨들은 이 정도고요. 많이 입고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예쁘고 크고 딱 입문하시거나 키우시기 딱 좋은 사이즈들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정규 영상으로는 공벌레 특집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공벌레들만 찍어볼 예정이고요. 저는 괜찮으면은 뒷며느리 특집으로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